안녕하세요,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쌤의 고전플렉스의 호스트 고쌤입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여배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이 코너를 더 재밌게 만들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스타는 바로 1970년대에 상식으로 통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남이 누군지 알아? 아랑드롱. 그러면 세계 최고의 미녀는 당연히 엘리자베스 테일러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단답형 질문과 대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미녀라는 데 대해서 이견의 여지가 없었죠. 오죽하면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미녀 배우로 불리던 김지미를 동양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으로 불렀을까요? 50년대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명성을 떨친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미모가, 그 전설이 여전히 1970년대에도 유효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시간의 흐름이 더뎠습니다. 그만큼 유행도 느리게 지나갔죠. 하지만 70년대에는 이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온 영화를 극장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전성기는 지나갔고 눈에 띌만한 작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비디오도 없던 시절이니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TV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오는 영화를 방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곤 했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풀네임보다 언제부턴가 리즈 테일러 혹은 리즈라고만 해도 그 표현은 세계 최고의 미녀를 부르는 호칭이 됐습니다. 리즈라는 애칭 자체가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고유 명사가 된 거죠. 1970년대라는 시점은 리즈의 전성기가 지난 탓에 극장에서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간간이 주말의 명화나 명화극장에서 그녀가 출연한 영화를 볼 때마다 미모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죠. 그 시절에 본 주옥 같은 작품들, 노건의 천사, 작은 아씨들, 젊은이의 양지, 자이언트, 그 영화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리즈의 모습을 꼽으라면 아역 시절의 노건의 천사, 젊은이의 양지, 자이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리즈는 50년대 초절정의 미모를 자랑하던 시절에 조지 스티븐스와 리처드 브룩스 두 감독과 각각 두 편의 작품을 찍었습니다. 두 감독과 찍은 첫 작품, 젊은이의 양지와 내가 마지막 본 파리에서 리즈는 지극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가씨로 출발합니다. 젊은이의 양지 안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천사를 떠올리게 만들고, 내가 마지막 본 파리의 헬렌이라는 이름은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트로이의 헬렌을 연상케 하죠. 두 감독과의 두 번째 작품에서 리즈는 결혼한 여자가 됩니다. 자이언트에서는 결혼해서 텍사스로 오고,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향에서는 시아버지의 생일날을 겸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옵니다. 두 작품 모두 남성 중심적이면서 고압적인 미국 남부에서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리즈만의 독특한 캐릭터죠. 그렇게 리즈는 단순한 미녀스타의 길에서 벗어나 연기자로도 점점 성숙해갑니다. 젊은이의 양지에서 리즈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세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삼촌 회사가 있는 도시로 찾아온 몽고메리 클리프트. 도로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오픈카를 몰고 지나가는 리즈를 정신없이 바라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 때 삼촌 댁에 가서 앉아있을 때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등을 돌리고 의자에 앉아있던 몬티가 고개를 돌리고, 리즈를 처음 볼 때 시선을 완전히 빼앗기고 맙니다. 리즈의 등장 자체가 몬티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출현입니다. 황홀경에 빠져 리즈를 바라보는 몬티의 시선, 어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삼촌 집에서 나서는 그녀의 자태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젊은이의 양지에서 리즈는 그렇게 등장하면서 관객들의 숨도 잠시 멈추게 만들어버립니다. 디어도어 드라이저의 아메리카의 비극을 영화화한 젊은이의 양지는 성인 연기자로 변신해 성공을 거둔 리즈 테일러의 미모와 매력을 본격적으로 알린 작품입니다. 이후 레인트리 카운티와 지난 여름 갑자기에서 공연하게 되는 몬티와의 첫 만남이기도 했죠. 1932년생인 리즈 테일러는 1942년 할리우드에 데뷔합니다. 12살 때 찍은 노건의 천사는 제가 처음 본 아역 시절의 리즈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어릴 때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아역스타들이 많지만 성인 배우로 성공을 거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고정화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리즈는 너무나도 가볍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성인 배역으로 첫 성공을 거둔 영화는 스펜서 트레이시와 공연한 로맨틱 코미디 신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젊은이의 양지의 대성공으로 리즈는 확고부동한 스타덤에 올라서게 됩니다. 내가 마지막 본 파리도 사랑스럽고 애잔한 작품입니다. 카페 벽에 그려진 리즈의 초상화만으로도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리즈는 말합니다. 전 죽고 싶어요. 얼마나 멋져요. 인생의 마지막 날로만 삶이 채워져 있다면. 그리고 비만 맞으면 비극적인 드라마의 여주인공 마냥 아파서 쓰러지고 맙니다. 나약해서 누구라도 나서서 보살펴 주어야만 할 것 같은 연약한 미모의 리즈. 그러나 그녀가 거리에 나서기만 해도 파리라는 도시 전체가 밝아집니다. 리즈는 단순하게 미모로만 빛난 배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녀의 별명 중 하나가 원샷 리즈였습니다. 감독이 레디고를 외치면 단 한 번의 촬영으로 오케이 사인을 받아버리곤 했으니 원샷으로 불린 거죠. 그런 연기력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두 차례나 수상했습니다. 1957년 레인트리 카운티, 58년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59년 지난 여름 갑자기로 3년 연속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지만 계속 고배를 마시고 맙니다. 그러다가 1960년 버터필드 에이스로 네 번째 후보에 오른 끝에 오스카를 거머쥐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버터필드 에잇. 리즈는 고급 콜걸 글로리아 역을 맡았죠. 제목 버터필드 에잇은 그녀와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미모 때문일까요? 때로는 무언가 불안해 보이고 신경질적인 면모로 연기를 드러내는 게 더 어울릴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1966년에는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로 다시 한번 오스카를 품에 안습니다. This really happened to me. 아름다움의 상징,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할리우드 스펙터클 영화의 종말을 장식한 인물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역을 리즈가 맡았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클레오파트라 역이라면 세계 최고의 미녀 배우가 맡아야죠. 영화 클레오파트라로 리즈는 여배우 역사상 최초로 출연료 100만 달러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조셉 엘 맨키비치 감독의 클레오파트라. 할리우드 역사에서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1950년대야말로 대형 사극들의 전성기였죠. 이 시절 할리우드 대작의 마지막 종결점을 찍은 영화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당시까지 사상 최고의 제작비가 들어갔죠. 일정은 늘어지고 촬영지는 변경되고 예산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리즈와 안토니우스 역을 맡은 리처드 버튼과의 스캔들까지 터지죠. 제작사인 20세기 폭스는 파산 직전에 몰릴 정도로 위기에 처합니다. 리즈는 마지막 미모를 최대한 드러냈고 황금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스크린을 누빕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마감되죠. 클레오파트라는 그해 최고의 흥행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제작비로 인해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할리우드도 더 이상 대형 스펙터클 영화에 대한 관심을 접게 됩니다. 한 시대가 이렇게 끝납니다. 연기력이 뒷받침되는 만큼 리즈는 상대 역들과의 궁합도 잘 맞았습니다. 초창기 메소드 연기를 할리우드에 전파한 쟁쟁한 연기파 배우들과 연기를 펼쳤죠. 몽고메리 클리프트와 젊은이의 양지, 레인트리 카운티, 지난여름 갑자기, 제임스 딘과 자이언트, 폴 뉴먼과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상대 역들의 뛰어난 연기가 리즈의 연기력을 높이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Sick with drink. 그녀의 아름다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눈에 있다고 봅니다. 그녀의 눈망울을 보세요. 때로는 보랏빛 같기도 하고 푸른빛 같기도 하죠. 정말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고양이 눈보다 더 아름다운 고양이 눈 인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면 흑표범 같은 눈이라고 해야 할까요?
리즈의 미모에 보석과 의상이 더해집니다. 리즈는 평생에 걸쳐서 보석을 수집했습니다. 보석에 관한 책을 펴낼 정도로 열정적인 마니아였죠. 그녀가 소유했던 다이아몬드는 보석의 역사에서도 유명한 것들입니다. 리처드 버튼이 선물로 준 크룹 다이아몬드, 그리고 68캐럿짜리 테일러 버튼 다이아몬드.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다들 아시겠죠? 리즈의 남편이 된 리처드 버튼은 주얼리 컬렉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최고의 조력자였습니다. 버튼은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진주 중 하나라는 페레그리나 펄까지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선사합니다. 이 보석들은 리즈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해진 보석이 아닙니다. 하지만 리즈가 소유했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아 더 유명한 보석이 된 것이죠. 리즈는 미녀 배우로만 명성을 떨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스캔들 메이커이기도 했죠. 결혼을 무려 8번이나 했습니다. 그 와중에 리처드 버튼과는 두 번에 걸쳐 결혼을 했죠. 리즈와 버튼은 클레오파트라에서 처음 만나 누가 버지냐 울프를 두려워하랴를 비롯해서 11편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톱스타들의 스캔들과 결혼, 이혼, 또다시 결혼, 선물 공세로 퍼부은 보석들, 테일러 버튼 커플의 화려한 애정 편력이었죠. 많은 분들이 한번 헤어졌던 커플이 재결합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리즈와 버튼의 케이스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결혼 이야기는 리처드 버튼 한 명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결혼 이야기만으로도 프로그램 한 편은 좋게 나올 테니까요. 세계 최고로 불린 리즈의 미모에 약점이 있다면 키가 아니었을까요? 그녀의 키는 157cm였습니다. 키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어도 젊은 시절에는 날씬했으니까 단점으로 드러나지 않았죠.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척추 측만증을 앓았고 어린 시절 내셔널 벨벳을 찍을 때 말에서 떨어지면서 등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평생 병을 달고 살았죠. 그래도 스크린에 비친 그녀의 전성기 모습은 아름답기는 합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빛나는 모습.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를 걸쳐도 그녀가 걸면 액세서리에 불과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리즈에게 항상 붙어 다녔던 찬사. 세계 최고의 미녀라는 표현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한 표현입니다. 자, 찬탄을 금할 수 없는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어떠셨습니까? 다음이 기대되시죠? 다음번에도 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여배우들의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See you next movie. Get some fun. It's like a whole